어떻게 닦냐 근데. 이거 진짜 너무하죠. 해도 너무한 것 같은데. 이 차량은 냉각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누수가 되고 양이 계속 줄어들어서 진단을 위해서 입고가 되었어요. 이 엔진은 N55535i 엔진이에요. 6기통 싱글 터보 벨브트로닉스가 장착된 엔진입니다. 현재 차량은 지금 2000몇 년식이지? 근데 차량은 2010년 535i 차량이에요. 주행거리는 174,702km 타신 차량인데 지속적으로 냉각수가 줄어들어서 뭐 라디에이터 그리고 냉각 라인들은 전부 다 수리가 이루어진 차량이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냉각수가 사라진대요. 지금 잠깐 시동을 걸었는데 냉각수가 압력이 쳤네. 방금 시동 걸었는데 아직까지 운행을 안 했던 차고 지금 차를 여기 베이에 넣기 위해서 잠깐 시동을 걸었는데 이렇게 압력이 차 있어요. 아씨, 너무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뭐 일단 냉각 라인 쪽은 전부 다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호전되지 않는 증상 때문에 입고가 된 거예요. 냉각수 캡은 신품으로 교환을 하셨더라고요. 일단 의심이 가는 건 헤드 가스켓의 리크로 의심이 가긴 하는데 일단 요 리크 테스트기를 이용해서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요 제품은 제가 요즘에 쇼핑몰을 간단하게 하나 시작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팔고 있으니까 하단에 링크를 제가 하나 걸어 드릴게요. 거기서 보시면 구매가 가능해요. 이 장비랑 이 약품은 냉각수 라인의 배기가스를 감지하는 약품이고 이렇게 해서 냉각수 라인의 배기가스 농도를 검출하는 거고 실제 여기서 배기가스가 나온다고 하면 이 약품의 색깔은 노란색으로 변색이 돼요. 근데 이거 뭐 시동을 안 걸어도 변색이 되는 것 같은데 차가우니까 더 변색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시동을 걸고 한번 냉각수 라인에서 올라오는 배기가스 공기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일단 아침에 처음에 시동 냉간 상태에서 시동 걸었을 때는 뒤에서 백색 매연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아직 조금 열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날에 점검할 때는 색상이 바로 변했었는데 지금은 냉간 상태라 이렇게 색상이 확 하고 변하진 않는데 그래도 현재 상태는 기존의 약품 색상과 비교했을 때 확연한 색상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냉각수 라인에 이산화탄소가 흘러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 그거를 입증하는 다른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다른 증상으로는 엔진오일의 소모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엔진오일 소모는 사실상 이 엔진은 가이드실에서 먹었을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요. 이 물이 어디서 먹은지 먼저 점검해야겠죠. 현재 제일 유력시 되는 거는 헤드가스켓의 손상으로 짐작이 되고요. 몇 가지 좀 테스트를 더 해봐야 돼요. 냉각수 라인에 가스가 나오는 것만을 가지고서 딱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진단기상에서 코드랑 점화 플러그 상태 그 두 가지를 같이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진단기상에 어떤 고장 코드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차량의 차대번호 차량은 F10 우시리즈 세단 N55 엔진이 들어가고 2010년 1월식이에요. 지금 DME 쪽에 고장 코드가 하나 있죠.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11개의 고장 코드가 있고 그 중에 제가 궁금한 거는 뭐 FRM이라든지 카스 뭐 JB 요거보다는 지금 DME 쪽 코드를 확인하고 싶어요. 지금 미스파이어가 3번과 5번 실화가 감지가 되고요. 스타터 과정 이후 배기가스의 악영향 요거는 사실 뭐 인젝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실린더 헤드가스켓이 나가도 이런 미스파이어 코드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3번, 5번 참고만 하는 걸로 하고 진단기는 여기서 일단 기계적인 문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그리고 이제 한번 점화 플러그를 한번 뽑아 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헤드가스켓이 손상이 됐을 경우에 보통 점화 플러그에서 헤드가스켓의 이상 징후를 나타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플러그를 한번 탈거를 해서 한번 엔진의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 차량의 점화 플러그를 좀 뽑아봤는데 3번, 4번의 플러그를 끄트머리를 보면 여기 녹처럼 보이는 부분, 뻘겋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3번, 4번이.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특별한 이슈가 없어 보여요. 플러그 자체에서는. 3번, 4번은 지금 여기 분명히 빨간색이 보이죠. 이 녹이 발생이 됐다고 봐야 돼요. 한번 내시경으로 실린더 내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내시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일반 실린더의 내부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실린더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카본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예요. 인젝터에서 그 연료를 분사한 흔적들이 그대로 보이죠. 드라이하고 2번을 이렇게 넣어서 보면 2번 역시 내부가 이렇게 인젝터 분사 모양하고 뭐 하여튼 건조해요. 드라이한 상태예요. 3번은 지금 피스톤이 깨끗해요. 깨끗하고 여기에 되게 축축한 느낌이 들어요. 3번 피스톤은 지금 3번이거든요. 4번을 넣어보면 4번도 역시 깨끗해져. 이게 꼭 젖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5번도 깨끗하네요. 젖어 있어요. 6번을 보면 6번은 좀 덜하죠. 얘도 약간 젖어 있는 모습은 보이는데 여기 보면 그래도 6번은 좀 덜해요. 3, 4, 5번이 지금 젖어 있는 상태고 1번에다가 이렇게 내시경을 꽂아보면 이런 상태가 보통 정상적인 엔진의 상태인데 3번 보면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여기에는 지금 이게 뭐 오일이든 물이든 어떤 액체가 안으로 들어가서 카본이 녹아있는 형태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액체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 상태라고 하면 헤드가스켓이 지금 3번, 4번, 5번 세 개의 실린더가 헤드가스켓이 터졌다고 봐야 되고 가장 유력한 게 이제 4번 헤드가스켓이 터지면서 3번과 4번과 5번이 같이 물라인과 섞이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이 차는 엔진을 내려서 헤드가스켓 헤드를 한번 분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엔진을 내리는 걸로 결론을 내렸어요.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여기도 끊어졌네? 그러네? 없네? 여기 아예 없어. 이거 처박혀 있구나. 이게 어떻게 작동? 헤드 작업을 하려고 엔진 뚜껑을 열었는데 오일이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었고 지금 이 밸브트로닉스를 제어하는 이 스프링이 여기 절손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 절손되어 있고 여기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 스프링도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 스프링은 뭐 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크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오일이 이 정도면은 헤드가스켓이 그냥 나간 게 아니구만. 이거 가이드는 그 오일을 안 먹을 리가 없지 이러면. 필터 센터 까볼게요. 필터 한번 까보자. 야 이거 가이드 이 정도면 역대급인데 내가 여러 번 차 중에서는 이 정도의 상태는 본 적이 없는데 오일을 언제 바꾼 거야? 아니 언제 바꾼 게 아니라 이게 평상시에 관리를 아예 안 한 거 아니야 이거? 보충하고 막 그냥. 오일을 먹어도 오일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 고충만 하고 타시는 것 같아요. 이 스프링을 구해야겠다. 필터는 그래도 뭐 오히려 한번 근래는 아니지만 갈긴 갈았나 보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시동이 꺼졌었다. 시동도 꺼진다 그랬어? 어제 차 빼다가 아니 시동 꺼졌잖아요. 시동이 두 번이나 꺼졌었어요. 몇 번 지나면 꺼졌어요. 야 이거 너무했다. 하나는 말려 들어가네. 이게 물이랑 지금 섞인 것 같은데? 물도 뭐 먹었겠지. 이게 뭐 물도 헤드도 나갔으니까. 두 개. 실화와 관계없이 헤드가스켓 때문에 실화가 터진 것 같고 이거 뭐 밸브트로닉스는 이거 역대급이다 진짜. 빵. 이렇게 오일 관리 안 하시면 엔진 상태가 이런 상태가 돼요. 이거 아마 오일이 소모가 되니까 오일을 교환을 안 하고 보충만 하셨나 봐요. 오일이 이렇게 늘어붙어 가지고
상태가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이러면 엔진 자체가 고장이 나요. 좀처럼 보기 드문 장면이라 이게. 야, 이건 진짜. 다 기우네? 야, 이건 진짜. 이거 어떻게 닦냐, 근데? 이거 진짜. 아... 너무하죠. 어, 해도 너무한 것 같은데. 저 바노스 빼놓은 거 그 타켓이 쪄들어가지고. 야, 이거. 야, 이건 뭐. 여기가 가스가 센 거죠, 여기. 나사산 이거 내가 복원해봤어. 지금 무슨 작업을 하냐면.